우리가 그 관심 종목 같은 거를 그 뽑을 때 보통 뭐 그날 급등주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뭐이 채널 저 채널에서 또그 증권 전문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날 많이 오른 애들, 뭐 이런 종목들. 근데 그게 당일 단타 매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봉 데일리 매매 오버나잇 이런 거 매매할 때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는 이런 종목을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매매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이만큼 먹으려고 들어가고 이만큼의 리스크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들면은 대우건설, 누군가는 여기서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먹을 건 이만큼이고 떨어지는 건 이만큼인 결과가 됐잖아요. 이런 매매는 좀 도박에 가깝고요. 관심 종목을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급등 종목 예를 들면 샤페론 같이 이렇게 투자 주의가 걸려 있고 밑에서부터 얼추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내가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요 정도 금액에서 또 다시 공략을 하면은 또 수익 구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늘상 이렇게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종목을 초이스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당일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뽑으세요, 그날. 오늘 샤페론을 관심 종목을 뽑아놓고 내일 아침에 조급한 마음에 들어와서 시가에 매매하고, 시가 여기서 시작하겠죠? 시가에 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어버리면 손절하고 전혀 무의미한 그런 손절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한테 잘 어울리고 내가 승률이 좋은 그런 매매 자리를 찾아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아는 얘기를 한번 떠들어 봤고요. 일단 대우건설 요거 잠깐 언급을 드리면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런 음봉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집으로 봐요.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량 터진 음봉, 네, 장대 음봉이죠.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5일평 위에서 어쨌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5.2평을 이탈을 했죠. 이제부터는 평균 가격 밑에서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하고서 시간을 끌어야 되겠죠. 오늘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을 테고 내일 또그 사람들이 물을 탈 테고 추가 매수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4,000원 뭐, 242 장기 평선, 이런 라인을 깰 때는 또 손절도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내려오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52평 이탈하는 음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돌파 이후에 매매 또 저점을 돌릴 때 이런 자리를 매수 타점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한 일주일 정도 묵혔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그래요.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얘가 이제 여기서 다 팔고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셔도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빵빵하잖아요. 일단 저항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기를 깨면 안 된다는 거. 깨지 않은 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추세 전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추세 전환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확실하게, 또, 한 6,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좀 상승을 노려봐도 좋을 자리입니다. 좀 기다렸다 보고요. 자, 오늘 케어젠, 요 종목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24,950원이니까 25,000원 넘어갈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요 정도,
28,800원 정도 보고요. 2차 목표가는 35,000원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파 이후에 보는 거잖아요. 돌파 이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보고요. 만약에 21,600원 부근을 이탈할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 소시오 홀딩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108,690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가 105,000원을 손절가로 목표가는 117,5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이고요. 요거는 손절가 2,750원이고요. 아마 요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추세 라인 이탈하면 손절이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렇게 작은 파동으로 해서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75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보고요. KPS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바이오하고 비슷한 차트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추세를 돌리고 여기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고서 이런 조그만 박스 돌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박스의 하단 깨지면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살짝 내렸을 때 6,43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6,14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거죠. 단기 매매로 보는 거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8,000원과 이 중간 7,500원 정도를 1차 2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동아소시오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하셨던 쇼박스는 현재 가격에서는 3,700원을 넘어갈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액대를 돌파할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 뭐한 요런 움직임 뭐요 정도 각도가 이 정도 각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3,700원을 넘어가야지 추세 전환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내려오면 오히려 또한번 정도 공략해 볼 만하고 여기를 손절가로 볼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목 큰 그림에서 보면은 월봉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점대와 고점대. 그러니까 이런 박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박스 중요하죠. 저항. 그리고 요 박스 지금 저항. 저항인데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3,700원을 넘어가면은 이런 파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되는데 여기 돌파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추세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